행동하시는 모델들 지향입니다. 이어서 우리 백금풀 제거 행사 기획. 백금풀이 한 7, 8명 정도가 있습니다. 있어서 상당히 관심력이 굉장히 강합니다. 문제는 작은 녀석들입니다. 백금풀하고 갈대하고 작은 녀석들이 구분이 안 되는데 옛날 기벌포 전투를 계속 생각하면서 이 중부에서 당나라에서 이런 백금풀을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송림 갯벌을 모아라! 백금풀이 작년에 저희 해양생태계법상 유해해양생물로 지정이 됐거든요. 서천에 백금풀이 발견됐다고 그 조류생태 전시관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급하게 현장조사를 했고 백금풀인 게 확정이 돼서 지금 관계기관 한 10개 이상 기관들이 합동으로 모여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. 백금풀은 갯벌에 있는 우리 그 염생식물하고 이런 개, 칠렴처 같이 이런 것 염생동물들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발견 즉시 제거가 필요합니다. 일단 백금풀은 이 줄기하고 뿔에서 같이 성장을 하기 때문에 엄청 그 상대 속도로 마르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뿌리까지 완전히 제거를 해야 이게 또 저희가 이렇게만 베면 또 얘가 나중에 여기서 또 성장하기 때문에 요 둘 다 이렇게 제거하려면 확실하게 뿌리까지 뽑아야 효과가 있어요. 이게 뿌리가 잔뿌리가 남으면 또 퍼질 수가 있어서 잔뿌리까지. 강화도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퍼져 있는데 서천은 많이 퍼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신고가 들어와서 다행히 오늘 제거하면은 완전하게 제거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도 백금풀을 발견을 하시면 즉시 저희한테 신고를 해주시면 이렇게 합동으로 모여서 작업하고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